말썽은 그 말 그대로 나의 태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올해로 37이 되게 됐는데 다시 또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 그리고 나의 가족들 오래된 나의 팬분들 이렇게 지켜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인간이 활동하고 또 달이라는 행성이 우리를 또 식혀주고 밤을 또 어둡지 않게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많은 이 지구상의 아버지들 그리고 하늘의 우주의 뭐 어떤 행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감사함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My Son이라는 대곡은 1절, 2절, 3절에 대한 나에 대한 Son이 있어요. 1절은 아버지에 대한 Son이고요. 2절은 나의 아들에 대한 Son, 그리고 3절은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가족, 팬분들에 대한 S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Son, 아버지를 봤을 때 항상 나를 밝혀주시고 힘이 되시던 분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위치가 되어보니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밝혀줘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누군가를 밝혀주자니 또 너무나도 무한히 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나의 썬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썬, 나의 팬분들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 가족분들에게 이제 내가 한 사회에 당신들이 주는 빛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12년 만에 이렇게 새 앨범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런 빨리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또 4년이 지체되고 그 전에 군대라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12년 만에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뜻밖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마음에 대한 안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각오 그런 것들도 흔들리지 않게끔 제가 주관이 잘 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라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쇼프로를 나가거나 막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요. 하지만 이전과 같이 이제 앨범을 냈으니까 전 세계에 계신 많은 팬 여러분과 이 노래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고요. 또 월스토어를 계속 볼 생각이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공연 위주의 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악 방송이 있으면은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그런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냥 어느 무대라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밴드 음악이라는 음악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에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페스티벌 어떤 밴드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글쎄요, 그들을 설득한다고 그들이 변화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느껴본 여러 방면의 모든 것들을 엮어보니까 세상은 절대로 반이라고서 지금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반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자의 개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자면은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계속 제가 하고자 하는 걸 보여주신다면은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입 바른 소리로 뭔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이제
예수24 라이브로에서 3월 4일 이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김현중이 아 제가 저런 음악을 했어 라고 이렇게 깜짝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런 음악을 하고 있었고요. 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그동안 팬들에게 대중들에게 못 보여줬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네, 좀 즐길 생각이에요. 너무 해외만 돌다 보니까 한국의 팬력이 좀 섭섭하는 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네. 이제는 해외 비중을 줄일 수는 없지만 한국 비중을 더 늘리는 방면으로 좀 활동을 할 테니까 3월 4일에 있을 콘서트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다 하거든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뭐 관람 포인트 있으면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 뭐. 사실 아무래도 포인트라면은 지금 이렇게 딱딱한 자리에서 딱딱한 모습의 김현중보다는 조금 더 프리하고 무대에서 좀 놀 줄 아는 좀 밴드를 좋아하는 김현중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 건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냈는지 많은 팬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데뷔 후 18년 동안 이어 우리 현중 씨의 음악 활동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정규 3